저 표정이 좀 겁에 질린 것 같아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MMA 파이터의 깨질 것인가? 자, 일단 자, 다가가면서 미드킥. 코에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어퍼컷과 자, 라프트키 하면서 클린치합니다. 큰 것을 노리고 있는 로킥. 네. 저런 식으로 아, 네. 자, 미드킥. 로킥. 정석적인 페이원 선수의 움직임이라는 게 오히려 리듬이 좀 파이터들 입장에서는 참 저게 어려운 거거든요. 실도 탄력과 함께 파워가 그때 로우 선수 했던 오브레임 앞발 밟아주려고 하는데 이 크린치 하는 순간이 아주 또 레미 분야스키가 디펜스 과코다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네. 자, 미드킥 잡고 로키. 아, 다음번엔 주의죠. 무려한 알리스타입니다. 펀치 무려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라운드 종료. 잡아왔는데요, 본자스키. 본자스키가 조금 적극적으로 스텝을 이용해서 나오고. 자, 랩터. 자, 잡았는데요. 아, 역시 몸에서는 퉁을 있네. 아, 그렇게 상당히 높게 올라옵니다. 오래. 자. 아, 마치 숙이고 시험을 연상시킬 정도. 카바레니의 철벽이라 뭐 돌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라이터 퍼핀다 라이터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알리스 오브레인 뚫기 쉽지 않습니다. 왼수가 먹이뚝 치면서 좀 타이밍이 잘 안 잡힌 이 알리스 오브레인도 근거 아니라 모델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힐딩을 네. 버릇처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갖고 다를 봤는데요. 어, 보냐스키와 대등한 경기가 됩니다. 지금 눈에 잡은 순간에서 뜨는 겁니다. 네. 아, 자, 리키. 리키가 나오고 있는 레비 보냐스키. 네. 자, 케인 선수가 다가와서 리키를 올리지 않고 망설였는데만 네. 허벅지 안쪽을 많이 찔러줬거든요. 마지막 라운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선수가 진짜 기죠. 자, 러프트 라이. 네. 아, 이 팀 선수의 홀딩 부분에 대해서. 아, 자, 로키. 맥을 잘 못 치는 팀인데. 네. 오브레임. 이런 상황을 하고 무릎 공격을 할 텐데요. 그냥 잡고 밀어. 그러니까 중심. 로킥을 마음껏 구사하지도 못합니다. 로키. 오히려 오브레임의 로키. 자, 어퍼로 밀어버리는 오브레임. 끼고 있었거든요. 이. 지금도 튕겨 나가지 않습니까? 짧은 우리 카프리 레미 문야스키를 몰고 있는 네, 바디에서 아, 저게 이 MMA 선수들이 팀을 할 때 저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 타격가들이 아, 근데 저기에 대해서는 카프다 심판이 좀 주의를 줄 필요. 게임원 룰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네. 자, 어쨌든 뒤로 따스키 끝을 낼 수. 그래서 이제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 각도상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아, 하지만 원래 플라잉니가 아 구리 올려버리니까 종료 약 30초 남기고 2점 아. 자, 레미 문야스키 선수가 하면서 한 연속을 거둡니다. 아, 자, 오스카상 돌려주죠. 대용 선수가 손으로 쳐버렸어요. 오브레인 선수의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요. 일요일 오후 4시에 안마왕 윤동식 선수의 민자 선수와의 결전. Okay. 정석적인 페이원 선수의 움직임이라는 게 오히려 리듬이 좀 파이터들 입장에서는 참 저게 어려운 거거든요. 실도 탄력과 함께 파워가 그때 로우 선수 했던 오브레임 앞발 밟아주려고 하는데 이 크린치 하는 순간이 아주 또 레미 분야스키가 디펜스 과코다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네. 자, 미드킥 잡고 로키. 아, 다음번엔 주의죠. 무려한 알리스타입니다. 펀치 무려하고 하는 거예요.
오브레임. 여기에서 1라운드 종료. 잡아왔는데요, 본자스키. 본자스키가 조금 적극적으로 스텝을 이용해서 나오. 자, 랩터. 자, 나왔는데요. 아, 역시 몸에서는 퉁. 아, 그렇게 네. 상당히 높게 올라옵니다. 오브레임. 자. 아, 마치 숙이고 시험을 연상시킬 정도. 자, 카바레니의 철벽이라 뭐 돌파가 쉽진 않습니다만. 자,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라이터 퍼핀다. 라이터!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알리스 오브레인. 뚫기 쉽지 않습니다. 맹수가 먹이뚝 치면서 많이 찔러졌거든요. 마지막 라운드 3.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렇게 해버리면 선수가 진짜 기죠. 자, 라프트 라이트. 네. 자. 아, 이 팀 선수의 홀딩 부분에 대해서. 아, 자, 오케이. 맥을 잘 못 치는 팀인데. 네. 오브레임. 이런 상황을 하고 무릎 공격을 할 텐데요. 그냥 잡고 밀어. 그러니까 중심. 로킥을 마음껏 구사하지도 못합니다. 로킥. 오히려 오브레임의 로킥. 아, 어퍼로 밀어버리는 오브레임. 끼고 있었거든요. 이. 지금도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짧은 이 커플이 레미 공략스키를 몸. 저 표정이 좀 겁에 질린 것 같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MMA 파이터의 깨질 것인가? 자, 이다. 자, 다가가면서 미드킥. 코에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어퍼컷과 자, 랩터키 하면서 클리치합니다. 큰 것을 노리고 있는 오케이. 네. 저런 식으로 좀 타이밍이 잘 안 잡힌 이 알리스 오브레임의 근거가 아니라 네덜란드 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힐딩을 네. 버릇처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갖고 다를 봤는데요. 어, 본연스키와 대등한 경기가 됩니다. 지금 눈에 잡은 순간에서 뛰는 겁니다. 네. 아, 자, 니키. 이거 나오고 있는 레미 본연스키. 네. 자, 게임 선수가 다가와서 니키를 올리지 않고 망설이는 거다만. 네. 허벅지 안쪽을.